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실생활에 적용되는 건설 기술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콘크리트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. 한 업체에서 개발한 신공법은 기계와 천연 라텍스의 복원력을 이용합니다.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균열된 부분 안쪽까지 보수공사가 가능합니다. 저희 기술은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보수하는 공법입니다. 이 공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다시 재보수하는 비용까지를 계산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 직각문짝의 틀을 깨고 둥글게 만든 문. 문 사이에 틈새를 없애 손 끼임을 방지합니다. 저희는 그거를 라운드화를 시켜가지고 손끼임 자체를 원천 차단을 해서 시공상의 인건비를 세이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도 경첩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깔끔한 디자인 면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건설 분야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70여 개 업체가 80여 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과 건축, 기계 설비 분야 등의 신기술과 신공법을 선보였습니다. 신기술 특허와 관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도 마련됐습니다.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VR 기기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. 오늘 개최되는 이 박람회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행사이고, 올해가 네 번째 맞는 행사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건설 신기술 활용, 홍보 활용 지원 행사 외에도 이 신기술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키워서 활용되고 더 넓게 활용되는. 이번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2019 건설 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.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.